슬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슬라이스는 다 납니다. 다. 누구나 다 납니다. 슬라이스 안 나고, 뭐, 뒷땅 안 치고, 뭐, 벙커샷 잘하고, 드라이버 다잘 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많냐, 적냐지, 이 슬라이스 같은 건다 나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절대 슬라이스가 나면 안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선호하는 구질이 페이드 구질입니다. 아, 약간 슬라이스는 아닌데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도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치지는 못하죠. 연습장하고 잔디랑 다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이게 고무잖아요. 이 고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습장에 가면은 다 이런 고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죠. 오토티업일 때는 이렇게 올라올 거고, 아니면은 이런 데는 누르면 얘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이 고무티에 이 고무가요, 생각보다 연습장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줘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공이 먼저 맞긴 먼저 맞는데 완전 순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향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필드에서 칠이 얇은 나무티 꽂고 치는 때랑 이 고무티 놓고 칠 때랑은 완전 좀 다르고, 요즘에 겨울에는 이렇게 줄 매달라 갖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무치 땅 쳐도 고무티가 날아가긴 하는데 멀리 안 도망가게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낫죠.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티는 좀 영향을 줍니다. 많이 줍니다. 이런 매트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잔디랑 좀 달라요. 몇 개를 쳐봤는데 어떤 거는 잘 맞고 어떤 거는 잘안 맞고 그렇죠. 이게 지금 장갑을 이상한 걸 껴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갔네요. 이게 이제 차이가 이 슬라이스 굿이라고 이 드로우 굿이라고 뭐 똑바로 가는 거 이런 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몸통 스윙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 몸통 스윙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몸하고 같이 돌아 근데 여기서도 몸하고 같이 돌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머리도 같이 돌아. 자 보세요. 몸통 스윙 해야 돼. 몸통 스윙 해야 돼. 100% 늦어요. 이거는 이건 무조건 슬라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상 동작이 들어가죠. 이 왼팔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얘가 늦어서 안 오니까 빨리 오게 해야 됐잖아. 몸보다. 그러니까 이 왼팔로 이제 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조금 폼이 그래도 약간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팔꿈치가 테이크 빼겠을 때내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왼팔도 테이크 백을 하고 임팩트하고 쭉좀 멋있게 보이려면 이 왼쪽 팔꿈치가 내 왼쪽 어깨 높이보다 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좋은 거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헤드가 늦으니까 내가 왼팔로 땡겨 오게 돼 있어. 왼팔을 굽었어. 그럼 힘을 못 쓰잖아. 얘가 쓰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내팔 길이를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쭉쭉 펴 놓는 거죠. 쭉쭉 다 펴놔. 펴놓고 테이크 빼갈 때도 쭉.
오른쪽으로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데, 앞으로 나란히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란히를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렇게 하잖아. 여기도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데 내가 뒤쪽으로 앞으로 나란히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설명들은 많으니까. 자, 테이크백을 쭉 하고 치는데, 자, 지금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친 거냐면, 내가 몸이 이렇게 돌아, 몸이. 몸이 도는데, 헤드가 내가 몸이 도는데 같이 돌면은 늦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차놀이라 그래가지고, 10명이 첫 번째 사람이 서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어깨 잡고, 어깨 잡고, 어깨 잡고, 어깨 잡고 해갖고, 상대편하고 쭉쓴 다음에, 상대편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잡으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이리로 돈다라고 해서 내가 이게 90도로 돌았을 때, 나는 이렇게 돌면 되지만, 저 뒤에 10번째 있는 사람은 달리기를 엄청 해갖고 막 이렇게 와, 여기까지 와야 돼. 엄청 빨리, 멀리, 많이 돌아야 돼. 그래야 여기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가겠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가겠지. 근데 점점 멀리 있을수록 그 멀린 사람은 되게 빨리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첫 번째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돌면 안 돼. 그첫 번째 있는 사람이 이 몸통이야. 맨 10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대가리야, 이 헤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윙을 해도 이 몸이 조금 움직여도 그거의 10배를, 10배의 스피드로 얘가 움직여야 돼. 빨리 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하나, 둘, 1.5초밖에 안 걸려.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10번째 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 내가 360도 돌아버렸어. 그럼 저기 10번째 있는 사람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럼 이게 보통 속도로는 못 따라와요. 10번째 있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돌아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에 속도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거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했다가, 이 몸이 이렇게 돌아버리잖아. 얘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얘가. 절대 못 따라와. 여기서 이렇게 돌을 때, 저, 여기서 이렇게 돌을 때 10번째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첫 번째 사람이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천천히 좀 딜레이를 해줘야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지. 너무 빨리 와버리면은 중간에 끊어지든가, 한 다섯 번째 사람이 놓쳐갖고 팔을 놓치든가, 아니면 10번째 사람이 따라오다가 넘어지죠. 그러면 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는 속도가 1이라고 하면 나눠보자고 한번. 얘가 1이야. 그럼 12박을 내. 얘가 10이야. 그럼 중간이 5잖아요. 6,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됐다. 그럼 이 1이, 몸통이 1이고 헤드가 10이잖아. 얘는 몸통은 조금만 돌아도 1이라는 속도가 돌아도 얘 헤드는 11이라는 속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늦는 거예요, 헤드가 엄청 늦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공을 맞히라고 하지 말고 공을
헤드를 공을 맞추려고 헤드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무조건 넣는 거예요. 얘가 이 헤드는 언제 여길 지나갔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확 먼저 가버려야 얘를 따라가. 첫 번째 사람을 따라간다고. 열 번째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야 돼. 그런데 얘를 중간에 확인을 하고 간다? 그러면 잠깐 섰다 가야 되잖아. 늦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들을 빨리 보내려는 거지. 반대로 이게 수치가 1이라고 했지만 얘가 10이 될 수가 있고 얘가 100이라는 속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이 몸이 도는 건 10이라 그래도 얘는 200이라는 속도로 이 속도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헤드를 최대한 빨리 보내줘야 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발 라인에서 이렇게 되게 일자로 되게. 조금만 하프 스윙만 해서 보여주면은. 공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갔겠지. 왜냐면 얘가 빨리 왔으니까. 몸은 얘첫 번째 사람은 요만큼 돌았다가 요만큼만 가는 거야. 90도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만 이 장갑 낀 손이 5잖아. 헤드가 10이고, 얘는 여기까지 오고, 얘는 여기서 멈췄지만, 얘는 여기서 멈추고 천천히 가지만, 헤드는 여기서 오는 200이라는 속도, 100이라는 속도 동안 여기까지 계속 쭉 먼저 가버려야 돼. 그래서 몸통이 덜 돌아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 몸통 첫 번째 사람은, 얘를 따라, 첫, 마지막에 10번을, 따라가기는 방향을 정하기는 쉬워요. 왜냐면 여기서 쳤어. 헤드가 이만큼 갔어. 얘는 이렇게만 돌아주면 바로 그냥 일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헤드를 보내라고. 헤드를 어떻게? 멀리 아크를 크게 다 이용해서 스피드 있게 빨리 멀리 보내라고. 그거를 어떻게 멀리 빨리 보낼 거냐를 내가 연구를 하고 연습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프 스윙만 하는데, 자, 이열 번째 사람을 빨리 보내는 겁니다.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몸이, 제가 여기서 스윙을 했는데 몸이 이만큼까지만 돌았어. 그런데 헤드는 쭉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쟨 저기까지 올라가서 난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내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지나가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를 잡았어. 자, 이 드라이버잖아요. 이건 더 길잖아. 그러니까 아이언, 미드 아이언, 7번 아이언이라고 하면은 1, 2, 3, 4, 5지만 얘는 이렇게 잡으면은 자, 여기가 10이잖아. 근데 이만큼 더 기네. 그러니까 두명더 달렸네? 12번째 사람이야. 12번, 13번째 사람이 됐어. 그러면요, 더 빨리 돌아야 돼, 얘는. 10번 사람, 10번째 사람의 스피드로 가면은 얘는 또 늦어. 얘는 12번째, 13번째, 14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10번째 사람이 도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야 돼. 그래서, 아까 스윙했던 것보다 한참 더 먼저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한참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틀 먼저 지나가야 된다고. 2시간 전에 먼저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드가 빨리 지나가게 하라고. 왜냐면 쟤는 되게 바쁜 애니까, 저 헤드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기존에 내가 스윙하던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려는 거예요.
더 한참 먼저 빨리.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구질을 조금 만들 수 있습니다. 미들 아이언이니까 열 번째라고 보고. 그러면은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가는데 얘가 좀 달리기를 잘해. 그래가지고 보통 가는 것보다 얘가 더 빨리 갔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기 나겠지. 헤드가 먼저 가면 후기 나겠죠. 어쨌든 그런 원리로 됩니다. 이 헤드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로 이렇게 바뀌는데, 필드 가서 후반에 이제 몸이 풀려서 아나 이제 좀 쉴만한데 근데 라운딩 벌써 다 끝났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반에 아니면 후반 중반까지 내가 몸을 다 힘을 다 써갖고 힘을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아, 나 이제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데, 후반이 되면은 힘이 빠지면은 약간씩 밀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열 번째 애가 힘이 빠진 거야. 스피드가 느려진 거지. 그렇게 해서 슬라이스 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얘를 빨리 보내면 된다. 무조건. 땅, 이게 이렇게 보내야 된다. 한참 먼저. 나는 손이 이렇게까지 갔을 때, 임팩트하고 이 손이 이렇게까지 갔을 때, 이열 번째 헤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임팩트하고 얘에서 이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발 라인에 이 손잡이까지 얘가 왔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열 번째 사람이 이 아이언 헤드가 늦었을 때는, 늦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 늦는 겁니다. 손이 지금 뒤로 빠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늦은 거야. 무조건 늦은 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손이 있고 헤드가 뒤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뒤로. 땅.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늦은 거죠. 이렇게 올라가도 늦은 거지. 왜냐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 하프 L에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 여기서 반대로 천천히 내려와봐. 반대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와봐.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공이 맞았어, 갔어,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잡아보라고. 오른손을 어떻게 잡냐면, 자,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와서 잡으면 어깨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있는 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와서 왼쪽이 잡는 게 아니라, 탕! 갔을 때,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들어와서 얘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공간이 생겨요. 테이크백. 쳐서 헤드를 먼저 보내서 이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보내려면, 보내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얘가 손이 밑으로 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을 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왼손으로 탕 쳐서 보냈다 그럼 손이 밑으로 들어가서 얘를 잡아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릎 붙이고 발 세우고 딱 모양 딱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른쪽 어깨만 오른쪽으로 다시 원상복귀 딱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밑으로 들어와서 잡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벌리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팔 아파. 자, 여기서 왼손을 땅 해서 보내고 팔이 밑으로 들어가서 얘를 잡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다시 팔이 원상복귀 딱 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근데 오른쪽 팔이 어깨가 앞으로 나와갖고 잡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다시 원상복귀하고 팔이 아래로 가서 잡으면 이런 모양. 앞으로 가서 잡으면 이런 모양. 그러니까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느낌이 약간 오죠. 느낌이 약간 오죠. 여기서 팔만 내려서 쳐. 팔만 내려서 쳐. 팔만 내려서 쳐. 내려가잖아. 이게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 팔이 지나, 지나, 지나.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났어.